하면은 오! 아! 오!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이게 뭐죠? 제가 저번 시간에 제발 운영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한 게 그 바로 다음날 한 공지사항이 올라옵니다. 바로 밸런스 패치 롤백? 패치하기 전으로 돌린다는 건데 이래가지고 하루 만에 만겜에서 다시 갓겜 소리를 듣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어쨌든 예, 금고랑 머니건 그리고 랜슬롯도 핵심이었는데 얘네들을 싹 다 그냥 그리고 산적도 2골드에서 다시 이제 10골드로 골드 훔칠 수 있게 꼈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 저도 머니건도 레벨 3이라서 돈이 많으면은 또 데미지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금고와 더불어가지고 계속 코인을 왕창왕창 불릴 수 있는 그 메타가 또 가능해진 거지. 그래서 제가 혼자서 좀 열심히 해본 결과 현재 최고 웨이브 54까지 뚫어놓은 상태예요. 아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하드는 근데 머니건 금고를 되돌려 놔도 스펙이 안 되면 80라운드까지 뚫기가 너무 힘들더라. 현재 저의 스펙 뭐 이렇습니다. 반바가 좋다고 해서 반바도 일단 6레벨 찍어놨는데 반바만 가지고는 또 80라운드 못 깬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개구리 왕자 저주를 풀게 되면은 25% 확률로 하얀색 신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 킹 다이안을 무려 한 4마리 정도 뽑아가지고 80라운드를 클리어를 했다 그런 정보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구리 왕자 12레벨이 되면은 진화 확률이 35%가 돼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와 이거 신화석이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70개 뭐 80개 100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니 계산을 잠깐 해보니까 이거 12레벨을 찍으려면 몇십만원 들어가. 근데 몇십만원 현질할 상황은 아니고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영웅 모집 저거 보이시나요? 만 개 모아놨습니다 지금. 와, 자 원래 10회 뽑기라는 이름에서 10배 모집으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뽑든 그거의 1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신화가 나온다? 이게 중복 신화면은 신화석을 30개를 주거든요. 신화가 뜨기만 하면은 신화석이 300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실질적으로 그럼 거의 뭐 한 10만원 돈 하지 않을까요? 대폭 스펙업 향상을 위한 영웅 모집 300개 뽑기. 여기서도 그냥 완전 운빨 중에 운빨이에요. 뽑기 자체가 운빨인데 10배다? 사실 이거 효율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 쓰는 방식이거든요. 하지만 운빨 만겜이라는 이름답게 이름대로 운빨 메타로 갑니다. 도박하자! 출발! 라날라라. 오 300개! 아! 잠깐만. 와 야 이러면 300개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네. 야 이거 5개는 들어가줘야지. 들어가 들어가. 아. 와 원래 이거 5마리 잡으면 보너스를 더 주는데 이거 무조건 성공했었거든요 원래. 아니 아직 많이 남았어요 지금. 벌써부터 화낼 타이밍이 아니야. 신화 놓쳤어. 저 주황색이 저 성 안에 들어가주면 됩니다. 근데 야 실화야 근데? 한 번도 이거 지금 보너스 안 주는 거? 랄랄라 랄랄랄라라. 오케이 다이아 100개 보너스까지 가보자고. 한번 더 신화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신화라 야 얍 오케이 한 번 더 보너스 출발. 야 배트맨 쳐내지마 쳐내지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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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와 오케이 랄라 오 신화! 아니야. 배트맨 치지 마 그거. 여러분들 이거 10배 모집으로 하니까 도파민도 10배인데요. 랄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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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들어갔고. 와 말이 안 되는데? 나 이러다 진짜 인생 망하겠다. 제발! 아 신화속도 그만 좀 빨아가. 오? 또 모집 종료. 신화! 신화! 아! 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무료 모집. 야 그래도 여러 번 하니까 한번 평균적으로 다가오는. 아 신화상만 그냥 야무지게 쏙쏙 뽑아가는 거 킹받네 진짜. 우주선아 적당히 해라 너. 랄랄라. 아 진짜 신화선 한 번을 안 매겨주냐.
아니 저기서 신화서 먹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사실. 한 번만 제발. 오 다이아 200개는 꿀이득이고 나이스. 거기다 보너스까지. 계속 달려갑니다. 랄랄랄랄랄랄라 쭉쭉 가봐. 오 예스. 으쌰 으쌰 짜짜 으짜짜 으짜. 아 이게 만 개가 쌓여도 이게 300개 10배 모집으로 하니까 이게 손상 나는데 이거? 달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제발. 아, 아 오케이. 이거 신화 뜨기만 하면은 오! 아! 오! 아! 진짜 미치겠네. 와 신화 얼굴을 보여주는데 진짜 희망 고무만 오지게 하네. 아, 야, 근데 신화 관련된 거는 그냥 다 튕겨내네, 그냥? 단 한 번을 안 매겨주냐?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아, 와! 아, 이때까지 지금 나온 신화석 다 먹기만 해도 이거 얼마야? 그거 한 200개 먹었겠다. 나나나나나 아. 야, 벌써 6000번째 들어갔어. 와, 큰일 났네. 아, 이렇게 보너스는 항상 오라요. 어, 다이아 매겨주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너스 한 마리 때문에 못 먹는 거 좀 킹받네요, 많이. 하, 신화는 진짜 뜰 수 없는 건가? 아, 신화석 좀 줘. 아. 신화석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어! 아! 진짜! 아, 어. 하나만 먹으면 진짜 인생 역전인데. 아 개구리 12레벨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계속 가. 아 아니 뭐 하는 거야. 와 진짜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신화석은 진짜 단 한 번을 안 주냐? 제발 이제 한 10번 정도밖에 안 남았어! 나 지금 이거 한 2주인가 3주 동안 모은 건데. 야! 오케이. 오, 이번 판 9마리나 들어갔네요? 흐름 좋네요. 그거 들어가면 돼. 오케이. 나 믿어요. 아, 신화 좀 주세요. 아, 오! 어. 이제 뭐 기대도 안 됐나? 그냥 역대급 희망 고문이다 이거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폰대도 깨졌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랄라랄라라 랄랄라라 랄랄라라. 아! 개구리. 아 닌자도 들어갈 만했잖아 솔직히. 따 뚜 따 뚜 어? 신화도 한 개 먹기는 했네? 와 돈 벌리는 거 봐라. 아씨 끊었다가 가. 와 와 아 아, 짤짤이 신화석이라도 좋으니까 좀 주세요 제발 좀. 아 진짜. 어? 뭐야? 두 번밖에 안 남았어? 제발 신화여 나에게 오라! 아 다이아 돌아왔고 오케이 버섯 먹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집중해. 300개도 주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래 너무 큰 욕심인가요? 오 300개! 어 이제 다이아 만개는요 선생님. 아니 여기
여기서는 신화석 이렇게 잘 뜨면서 왜? 아니 이게 무슨? 아, 내 개구리! 오늘의 결론. 그냥 한 번씩 뽑으세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